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대변역의 능력 2부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예. 말씀 보면은 로마 10장 1절, 지난주에도 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주제 말씀입니다. 변화를 받아. 대변역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랴. 이렇게 해놨습니다.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고 완전하신 뜻이 뭔가를 입증하도록 하라. 자, 메시지에 보면은 불 행제님이 이 대변역의 능력이라고 하는 걸 설교를 두번 하셨어요. 그중에 두 번째 지금 설교 말씀 뒤에 보면은 이 변한다고 하는 뜻 트랜스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변한다 대변역. 대변역은 변하는데 다른 것으로 변하는 거다. 예를 들면은 올챙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챙이가 엄청난 변화를 입는 걸볼수 있죠. 올챙이가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변하잖아요. 네, 그게 엄청난 변화다. 변혁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수중에 있다가, 즉 물고기처럼, 그렇죠. 메기처럼, 물고기처럼 있다가 어류에, 그래서 어류를 시작했는데 물고기에서 근데 꼬리가 없어지면서, 그렇죠. 네, 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뀌는 게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바뀜이죠. 그래서 종이 바뀌는 거예요. 어류에서 뭘로 바뀌는 겁니까? 양서류. 생물 시간이 또. 어마어마한 대변역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트랜스폼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이제 뭐 생물 시간에 여러분 많이 배웠죠. 변태. 뭐 이런 얘기를 배웠죠. 엄청난 변화.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제가 인터넷에서 그림을 따왔는데, 이거는 대변역이에요. 그야말로. 조그마한 그 알에서 여러분 이렇게 변해서 물고기에 대었다가, 그 다음 뭐예요? 땅 위로 올라와가지고, 벽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예, 이 엄청난 변화입니다. 예, 이거는 예. 그래서 이게 올챙이를 보면 올챙이가 알에서 부화해가지고 6주가 지나면은 아가미가 사라져요. 아가미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부화될 때 아가미가 나오잖아요. 그다음 폐로 숨을 쉬기 시작하고 8주가 되면은 뒷자리가 형성이 되고 12주가 되면은 앞다리도 나오고 꼬리가 점점 짧아지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건 안에 DNA가 완전히 그렇게 바뀌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마어마한 변화죠. 아가미가 사라지면서, 그러죠? 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죠? 왜? 지상 위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할수 있도록 그 안에 뭐예요? 알 안에다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물 밖에서 생활이 가능해진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알에서부터 부화해가지고 올챙이가 돼서 그러죠. 이제 물 밖으로 나올 그 정도 되면은 20% 내지 30%밖에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고는 개구리가 15년에서 18년을 산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변하고 나서 12주 변하고 나면은 그 다음 뭐예요? 15년 동안 개구리를 이제 지상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엄청난 대변역을 일어나는 거죠. 예, 엄청난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말이에요. 지금 8, 7, 80, 90, 100, 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죠? 예. 조그만한, 정말, 그러죠? 조그만한 충에서 시작해서 이 엄청난 변화를 있는 겁니다. 자연적으로도 봐도 지금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영적으로 조금 볼 겁니다. 이따가 조금 이따 보면은. 자,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지난번에 했죠? 조금, 빨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면 형태가 없고 비어 있고 어둠 속에 깊음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의 영께서 변화시키신다. 이건 우리의 삶과 동일하다. 우리도 하나님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 떠나 있을 때,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창세기 1장의 에덴 동산처럼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은 말해진 말씀, 메시지,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르신 하나님께서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했습니다.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아멘.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어두움은 뭐가 있으면 물러가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물러가는 겁니다. 어두움이 나가 그러고 어두움 쫓아낼 것이 아니라
뭐예요? 빛이 오면은 물러간다. 우리 안에도 어둠이 있으면은 뭐가 오면은 물러갑니까? 빛이 있으면 물러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뭐라고 했습니까? 좋았더라. 이렇게 해놨어. 아까 그랬죠? 로마서 1장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렇게 선하신 게 뭐예요? 굿입니다. 굿. 여기 해놨죠? 영어로 보면 굿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선하더라. 예. 그게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의 뜻. 예. 예, 좋았더라. 예.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변역의 역사하시면 반드시 뭐예요? 분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어둠에서, 세상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대변역. 아멘. 깨우침에서 개구리도 어마어마한 변화인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바꾸는 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날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이 땅에서의 뭐예요?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1년은 땅에서는 뭐예요? 천년이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6천년 동안, 그러죠? 우리 땅에서 보면은 에덴을 건설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창세기 1장에서. 그런 지금 동일한 상황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유리하는 별들처럼, 그러죠? 예. 그야말로 떠다니는 그런 별들처럼 하나님도 없는 상황에서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있었잖아요. 예, turning around 해놨습니다. 물이 확 휘젓는 가운데, 그런 희용돌이 가운데서, 세상의 그런 확 희용돌이 안에 우리가 휘말려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혼돈의 어두운 가운데서 깊은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께서 움직이셔서 뭘로? 어두움에서 빛을 통해서 에덴 동산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건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해진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해진 말씀을 하나님의 입, 즉 선지자를 통해서 나온 말해진 말씀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왜? 죄가 있기 이전에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옮기시기 때문에 대변역을 일으키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브래핸 헨리도 지금 여기 말씀이 이 메시지도, my message,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메시지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대변역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동기와 목적, 나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 말씀과 같은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는가? 예. 그렇지 아니한가? 예. 같은 노상에 걸어가면은 뭐예요? 그것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같은 노상에 걸어가지 아니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돌아서야 되겠죠. 회개하고 돌아서서 빛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항상 이 빛을 통해서 Let there be light. 빛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예. 빛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모든 것을. 예. 자, 하나님의 대변역이 뭔가, 예, 대변역을 어떻게 일어나는가. 제가 조금씩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통해서, 즉, 하나님께서는 대변역을 이루시기 전에 이미 뭘 하시냐면, 씨를 먼저 심는다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예요? 말씀 듣는 것은 우리 마음에 뭐예요? 씨를 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마음에. 그러니까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겠죠.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돼 있으면은, 메시지의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예정된 땅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예정된 땅에 하나님 말씀에 씨를 뿌려놓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뭐가? 성령이 오셔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씨의 열매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그분의 성령께서 이 씨의 말씀을 대변역을 일으키셔서 그 안에 있는 종류가 어떤 씨의 종류냐에 따라서 그 종류를 그대로 뭐예요? 입증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게 하나님의 그 뜻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고 뭐예요? 완전한 뜻.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원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면은 뭐예요? 그 안에 무슨 생명이 있었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어떤 씨가 뿌려져 있는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안에서부터 밖으로,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을 바꾸셔서 뭐예요? 밖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예,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올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안에 위선이 있으면 위선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씨가 있든지 반드시 그것을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원래의 참된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뿌려져 있으면 우리는 어떤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참된 아들들과 딸들이 나올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느냐. 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했죠. 아브라함이 사라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대변협을 이루는가 하는 걸 조금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몸을, 변화시키신 것은 그건 뭐예요? 아들을 낳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이삭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100세의 몸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을 뭐예요? 젊음의 몸으로 다시 바꿔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이거는 뭐예요? 우리에게 또 본보기가 되는 게 우리에게는 뭐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재림 예수를 만나려면 반드시 뭐예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야 된다. 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몸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네, 대변혁을 이루시는 거죠. 올챙이에서 개구리보다도 더 엄청난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실 겁니다. 아멘. 자, 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자기들의 몸이 100세에서 20세의 몸으로, 그러죠? 네, 100세에서 20년, 20세의 몸이면 거의 80년을 보여요. 하나님께서 다시 되돌리신 거예요. 젊은 몸으로. 예. 자,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아브라함 불렀다 그랬죠. 예. 아브라함 불렀어요. 예. 부르시고 그다음에 15장에서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 거룩한 게 동일한 겁니다. 피를 통해서 예. 희생물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셔서 그다음에 17장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의로움과 승화와 성령. 예, 우리도 그런, 우리 믿음의 과정을 우리가 밟아 가야 됩니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까이. 그렇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간다는 거는 그만큼 뭐예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서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근데 거룩한 삶이 다, 완전한 답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멘. 예. 죄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이 17장에서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뭐예요? 아브람, 아직 이름이 아직 안 바뀐 상황입니다.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니라. 엘샤다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힘을 주신 하나님. 어린애가 있어요. 어린애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뭐예요? 그에게는 뭐예요? 이 젖가슴에서 나오는 엄청난 그 저제의 힘에 의해서 어린애가 무럭무럭 자라는 거죠. 바로 그 상황입니다.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그러며 뭐라고 해놨습니까? 완전할지니라. 앞으로 완전해지게 될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너는 완전하다. 완전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네. 아까 로마서 말씀에서도 12장 2절 보면은 하나님의 뭐라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완전한 길로 지금 이끄시고 있고 우리에게도 완전한 길로 지금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 마태복음 5장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예. 우리가 완전한 길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 제시해주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아멘. 이 완전한 길을 가려면 대변혁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대변혁. 예.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하는가? 자,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부르시고 15장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십니다. 영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 똑같은 거죠. 예. 이 땅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움직이시더라. 예. 10절, 17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셔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와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8장 보면 주께서 마므레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예. 마므레 평야에서. 예. 날이 더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세 남자가. 두 사람이 천사고 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들을 보고 곧 장막문에 달려 나가 그들을 맞이하며 몸을 땅으로 굽히고 이르되 내 주여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으면 원하건대 주의 종을 떠나가지 마시고 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8장 지금 우리 1절 읽었죠? 쭉 밑으로 내려가면 10절 보면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18장 쭉 나중에 읽으세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내게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아내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의 뒤에 있던 장막문에서 그것을 들었더라.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만화 연로하고 그러죠. 아까 99세라 그랬죠. 예. 사라도 90세. 예. 또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관례에 따른 것이 멈췄더라. 예. 그렇죠.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은즉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며 처음에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이렇게 웃는 모습도 있고 말이 연약한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이죠. 연약한 모습들 웃었다 해놔서 하나님께 약속을 주시는데 저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니 우리 내 몸이 이런 몸이 천한 몸이 하나님의 완전한 몸으로 이렇게 막 변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예. 자, 창세기 18장 13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을건을 정말로 아이를 낳으려 하느냐?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죠. 예, 지금입니다, 여러분. 예. 돌아오리니 젊으면 젊을수록 좋습니다. 네,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 네. 그때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니 정말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예, 지금 거짓말을 하는 상황 예, 이런 걸 보면은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 사라를 아브라함의 뭐예요? 일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 이렇게 준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직 예, 정말 이 믿음으로 완전히 못 받아들이는 것 같죠, 그렇죠? 예, 그러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 더 지나 보면은 이 로마서에 가 보면은 이들의 마음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마음 안에서 그 뒤에 로마 4장 19절 보면은 그가 100세쯤 됐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다 해놨습니다. 처음에는 이럴 수 있나? 예, 이렇게 될수 있죠. 예, 상황이 우리의 육신 가운데서도 보면 이런 생각들이 들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과학적인 게 너무 많이 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과학적인 지식, 이런 엄청난 지식들이 하나님 말씀에는 엄청난 방해 요소가 될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나오면은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 있는 지식들은 배설물로 여겨야 된다. 사도 바울처럼. 예.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이 없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 그러죠. 말해진 말씀 그때에 준그 메시지 약속을 그분께서 능히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다 해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해진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확신한 완전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멘. 네, 완전한 확신이 필요하다. 사라는 어떻습니까? 부인 사라는
사라도 히브리 12장 11절 보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라기도 하나님 계시를 두셔서 예, 처음에는 웃었고 아 저럴 수 있을까 이게 늙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면 믿음을 통해서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에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았다 하였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사라에게도 수태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 강력한 힘이죠. 엄청난 변화의 힘을 사라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도 아까 받았죠. 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동일하게 히브리 11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도 뭐예요? 수태할 수 있는 힘을 자기가 받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멘. 이게 변화의 역사하심은 이거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라처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셔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예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나타나신 거죠. 우리도 예정된 자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 메시지가 오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멘. 예.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이렇게 해놨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였다 되어 있죠. 지금 사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고, 즉,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그대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분별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입증하였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라와 아브라함과 사라는 동일한 믿음 가운데서, 할렐루야, 동일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힘을. 아멘. 그 엄청난 변화의 능력에 힘을 받아서 변화된 거고 아이를 낳은 거죠. 맞습니까? 이미 아이를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몸을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 힘을 통해서. 창세기 20장 1절. 자, 이제 몸이 어떻게 변한가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우리 마지막 시대 신부들에게 주는 계시입니다, 여러분. 네, 창세기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쪽 지방으로 이동하였다. 아까 어디 있었습니까? 마므레 가운데, 평야 가운데 있었다 그랬죠? 네, 그 가운데 있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19장 보면은, 예, 소돔 고모라 멸망합니다. 그 다음에 20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뭐예요? 마므레 숲을 가운데, 그 가운데, 평야 가운데 있다가, 이제 남쪽 지방으로 이동합니다. 어디로? 그랄 땅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거하며, 그랄에 머물 등, 그다 남쪽 지방으로 내려갔죠. 여행에 내려갔습니다. 그랄로. 이 내려간 이 길이 아주, 예, 아주, 정말, 예, 그, 예, 마일이 300마일 정도로 아주, 예, 먼 곳이다. 이 말입니다. 먼 곳까지 이동을 한 거. 그러니까, 지금 99세, 100세, 예, 90세인데, 그러죠. 예, 이 늙은 나이에 이렇게 멀리까지, 그게 몇 킬로냐면은, 482km입니다. 300마일이면 하면은. 480km라 하면은, 우리 지금 서울에서 이쪽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거의 뭐예요? 제주도까지, 예, 직방 거리가, 예, 460몇 킬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주도까지 걸어서 내려갈 수 있나요? 예, 젊은, 그러니까 이 몸을 변하지 않으면은, 거기까지, 예, 갈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동하기 전에, 그랄 땅으로 이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젊은 몸으로 여행할 수 있는 몸으로 바꾸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 그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 그먼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몸을 새로운 몸으로, 즉, 25세의 몸으로, 20세에서 25세의 몸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바꾸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예, 어느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아니, 여보, 사라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 자매님들이 아주, 예, 직감이 빠르죠. 그러니까 사라가, 여보, 당신 굽은 몸이 펴졌네? 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니까, 여보, 당신도, 예, 그 갈색 눈이, 예전같이 정말, 정말 검정색 눈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당신도 젊은 몸으로 바뀌었네? 예, 머리카락도 뭐, 예, 정말 다시 돌아왔네? 예, 색깔이 까만색으로 싹 돌아온 거죠. 젊은 몸으로. 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예, 바꾸셨습니다. 아멘. 이동하기 전에. 그럼 창세기 20장 전에. 그렇죠. 창세기 20장 1절에서 그들이 남쪽 지방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창세기 20장 1절에 이미 1절 이전에 이미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몸이
변화 있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하심으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젊은 몸으로 그들을 바꾸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약속이 이루어져서, 여보, 젊은 몸으로 바뀌었어,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들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다.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아멘. 예,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니까요. 믿음의 씨들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먼 길을 가야 되잖아요.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신다. 아멘. 네. 그 다음 창세기 20장 2절로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간다. 자, 왕이 말이에요. 아내를 얻으려면은 전국에다가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젊은 여인을 하는 그 안으로 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예, 지금 사라는 젊은 여인으로, 예, 몸이 이미 바뀌었다. 바뀌어졌다. 아멘. 누가 90세 그 늙은 할머니를, 예, 왕비로 삼을, 예, 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이미 하나님께서는 몸을, 예, 바꾸셨다. 예, 젊은 몸으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멘. 우리에게도 주어진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어느 날 예수님도 뭐 어두운 가운데서, 그 어두운, 그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상황들은, 예, 율법주의자들, 그렇죠? 바리새인들, 예, 사두개인들, 이런 자들이죠. 그 종교적인 자들로 꽉그 매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뭐 손을 닦아야 된다든지 어떤 전통에 매여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전통에 매여 있는 그 시대에, 전통의 어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요, 그 말씀을 벗어나면 뭐예요? 어둠이에요. 모든 종교적인 세력들이,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세력들이 있는 그 당시, 예수님의 그 당시가 동일하게 창세기 1장 2절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어둠, 완전한 혼돈의 그런 상황이었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예, 이미 왜곡되었습니다. 왜곡된 가운데서, 예, 예수님께서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거늘. 자, 이렇게, 예, 자기 전통을 가지고 지금, 예, 얘기하는데,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말씀이시니까. 아멘. 네. 아닌 것을 보면은 저건 아니다. 예. 네. 그러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나의 위선자들아. 예. 15장 9절.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지금 뭐예요?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었죠. 어두운 가운데서. 15장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죠? 예, 그 안에,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19절로 넘어가면,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니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바깥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말이죠. 이런 지금 전통으로 지금 매여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예, 어떻게 그 시대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변형되지 아니하고, 예,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을 시 위에다가 주셨다 해놨습니다. 예정된 시죠. 그 예정된 시가 뭐냐면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예. 그 씨를 대변혁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뭘로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체가 되어 인간의
육체로 만드시는 거죠. 그 엄청난 흑암의 때에. 예. 이사야 말씀 보면은, 이사야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 14장 12절 얘기했죠. 이사야 14장 12절 보면은, 거기 뭐예요? 예, 루시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예,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예, 망가뜨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왜곡시켜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곡된 백성, 즉, 변형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가를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 이번, 지금 이 동일한 이사야는 바로 지금 뭐예요? 예, 루시퍼에 대한 뭐예요? 계시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사야서 9장 6절 보면은 동일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9장 6절에 보면 한 아이가 있을 것인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아이는 어디를 통해서 오냐면은, 뭐예요? 말씀 통해서 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시기 전에 바로 그 말씀 위에 뭐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이사야서 9장 6절, 예, 오늘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동일한 겁니다. 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그 말씀 위에 뭐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육체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누구셨다? 말씀이셨다. 그 말씀이 뭘 형성했냐면은 뭐예요? 마리아의 처녀의 자궁 안에 뭐예요? 사람을 포함하게 하셨다 해놨습니다. 말씀이 사람으로 뭐예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시는 대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건 뭘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 form이라고 했는데 transform이죠. 예. 그래서 아이를 낳았다. 한 아이가 낳았다. 이사야서 9장 6절. 그 이사야서 9장 6절이 약속된 이 약속 위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뭐예요? 아이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태어나게 하신 거죠. 예. 이사야서 9장 6절.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깨에는 정권이 있고 그 이름은 놀라우시니 상담자, 아까 얘기했죠.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다. 예. 사탄은 계속해서 뭐예요? 예. 사탄은 우리 예수님을, 이제 우리 예수님을 넘기려고. 그렇죠. 예. 하나님 말씀에서 약간 지금, 예. 내가 하나님 아들이면은 뭐예요? 예. 이 돌들을 뭐예요? 빵으로? 예, 빵이 되게 하라. 그랬죠. 이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여러분 나옵니다. 예. 그리고 뛰어내려라. 예. 그래야면은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줄 것이다. 말씀이 있는 얘기예요. 맞아요. 예.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약간, 예, 왜곡시켜서. 예. 나를, 예, 섬겨라. 그래야면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한테 주마. 예, 지금. 그러죠. 예, 마귀가. 예.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예, 왜곡시킬 수 없고 예수님을 속일 수 없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탄아 너는 물러가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얘기하기를 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예정된 말씀의 씨였다 이렇게 되십니다. 아멘. 예정된 말씀의 씨였기 때문에 그 말씀의 씨에 뭐예요? repellent 하면은 보호막입니다. 방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예. 발수, 우리 원단, 그러고 그러는데, 발수 원단 그러는데, 방수가 되어서 완전히 뭐예요? 사탄으로부터의 그 모든 잘못된, 왜곡된 그 계획들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뭐예요? 강력한 힘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가운데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멘. 그런 역사하심이 있으면은 절대 속아 넘어갈 수 없다. 예, 그 예정된 씨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가운데서 사탄이 그 육체에 와서 아무리 시험을 할지라도 결코 넘어가지 아니하였다. 왜? 예수님은 말해진 그 말씀의 씨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멘. 예.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해놨습니다. 아멘. 입양될 것으로 정해진 자죠. 예정된 자다. Take his place. 이렇게 각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각자 우리의 위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치에서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신 거예요. 아멘. 사탄이 아무리 독을 뿌려서 망가뜨리려 할지라도 절대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다 말입니다. 예, 아멘. 예, 그러니까, 예, 나에게 경고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마. 예. 예수님께서는 예. 사탄아 물러가라. 예.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분의 왜? 그분에게는 하나님 말씀 영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 자, 누가복음 1장 보면은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시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를 덮이리니 이렇게 해놨습니다. 능력이 덮는다는 거죠.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아멘. 말씀이 그러죠. 말씀이 그 위에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성령께서 마리아의 자궁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서 누가 태어났다고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아멘. 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신 겁니다. 뭘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권능에 의하여. 예. 자, 여기 지금 권능이라고 하는 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높으신 이의 능력이다 그랬는데 이게 두나미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나타나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죠. 그 능력이 마리아를 덮어서 마리아의 그 권능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잉태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하나님의 영이 그분을 역사하셨다 해놨습니다. 그분을 이끄셨고, 그다음에 그분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셨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육체로 하나님 그 안에 변화시키셨는데 그 엄청난 변화의 능력도 하나님의 영에 움직였었고, 그다음에 왜? 그분을 다시 이끄신 것도 하나님의 영이셨고, 그분을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십자가로 이끄신 것도 하나님의 영이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그렇게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도 뭐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예정된 씨죠. 맞습니까? 우리 동일한 예정된 씨도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대변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이 세상에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동일하게 우리를 빼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나님과 아들로서 역사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예, 동일한 상황입니다. 예. 에베소서 1장 5절 보면은 에베소서 1장 5절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서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예정하셨다 해놨죠. 창세기 1장 4절에서는 우리를 뭐예요? 택하셨고 그 다음에 1장 5절에서는 우리를 예정하셨다 해놨습니다. 정해놨습니다. 정해놨는데 우리를 정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심으로써 해놨는데 이게 지금 잘안 들어와요. 여기 지금 영으로 보면은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어디로 예정했었냐면은 언트 어디로 입양될 것으로 정해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입양될 것을.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태어나셔서 그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셔서 자기 위치를 지키게 하셨어요. 그 어두운 엄청난 세력 가운데서도 자기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쏘가 넘어가지 않고 뭐예요?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정해두었고 예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말씀이셨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도록. 맞습니까? 말해진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뿌려지면은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해진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내시는 거죠, 세상에서. 맞습니까? 불러내서 하나님 아들로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분의 아들로 입양까지 하도록 정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양은 뭐예요?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죠. 안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유혹도 안 넘어간다는 거죠. 아멘. 술 한잔 하지. 너. No. 아이, 얼굴에 화장 좀 하지. 너. No. 아이, 좀 옷을 조금 그렇게 조금, 나이, 예. 세련된 옷으로 입지. 너. No. 예. 그 어떤 마귀가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뭐예요? 너
네, repellent. 네. 여러분, REPLLENT, repellent 하면은 방수막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아무리 어마어마한 장대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장마비가 내린다, 어마어마한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폭풍과 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고, 안에, 내 안에 뭐예요? 비가 흡수되지 않도록 완전히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방어막.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미리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Adoption 될수 있도록. 입양될 수 있도록. 입양은 흔들리지 않고 자기 위치를 지키는 자예요. 그 자가 뭐예요? 입양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대변역의 능력이 오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서 있던 사람에서 뭐예요? 방황했던 사람에서 뭐예요? 예. 세상에 엄청난 꿈을 가지고 가다가 방황했던 사람에서 다시 돌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대변역을 이루어 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그보다 더 엄청난 변화로. 아멘. 예. 내가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수 없는데 이렇게 엄청난 머리카락을 길게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대변역의 역사죠. 맞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면 지금 우리는 대변역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세상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로 예, 어마어마한 대변역의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자, 그거 보면은 에베소서 1장 6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보면은 앞에는 뭐예요? 그 자신의 크게 기뻐하는 뜻에 따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뭐는 굿 Pledge of His will. 하나님의 선하시고 선하신 그분의 뜻, 완전한 뜻이죠. 예, 그다음 뭐예요? 우리를 받아주셨다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우리가 받으실만하고 하나님이 받으실만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입증하도록 하라. 예, 이 자들의 입증을 할수 있죠. 맞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자, 그러면, 내가 진짜 이렇게 예정됐는가? 내가 진짜 예정됐는가? 자연적으로 보면은, 히브리서에서 지금, 7장입니다. 히브리서 보면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께서 입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예, 히브리서에. 절대로 아버지 안에 있지 않냐면은, 그 아버지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 자연적으로도 마찬가지. 예. 올챙이와 개구리도 올챙이 알이 알에서 나와야 올챙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원래부터.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려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씨가 되어야 이 땅에서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씨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그렇죠?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예, 히브리서. 레위도 11조를 아브라함에 안에 있을 때, 히브리서 7장 9절입니다. 예, 이 말씀부터 먼저 볼게요. 자, 또한 나는 11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쳤다고 할수 있나니, 11조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얘기 아니에요. 레위가 뭐예요? 아브라함 안에서 해놨습니다. 자, 그럼 레위는, 레위 아버지가 야곱.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은 레이의 뭐예요? 증조 할아버지예요. 증조 할아버지. 예, 증조 할아버지. 자, 왜냐하면 레이 아버지가 뭐예요? 야곱이죠. 아버지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뭐예요? 이삭이죠. 예, 그 다음에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가 뭐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이미 예, 11조를 바쳤다는 말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후리에 있었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이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씨의 모습 형태로 있었던 거죠. 예. 그 안에 있을 때는 뭐 레이가 알수 있겠어요? 모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땅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태어나서 보니까 오, 내 아버지시네. 뭐예요? 교제가 가능한 거죠. 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뜻이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아멘. 예. 레이는 이미 조상 안에 계셨다. 즉, 뭐, 그 안에 있었다는 거 아닌가? 뭐예요? 증조 할아버지 안에 있었다는 거. 그, 우리도 자연적으로 보면은,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도 뭐예요? 우리, 나의 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그 위에 누구예요? 증조 할아버지 안에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로. 그 현재 나의 육체는 뭐예요? 나의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DNA가 내 육체 안에 다 있어. 예.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들여다보고, 뒤로 돌아다보면, 저분, 있네. 거기 요 안에 있네. 예,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 모든 DNA를 다 가지고 들어왔, 예, 가지고 태어난다.
예, 안에. 자연적인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도 말이에요. 여러분도, 우리도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 안에 있을 때에는 교제를 할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대변역을 통해서, transform 대변역을 통해서 이 조그마한 정충이 육체의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나타나서 나와가지고 이제 뭐예요? 내가 이제 자라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의 뜻을 받들을 수 있도록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동일한 그런 뜻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을 때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뭐예요?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대변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바꾸십니까? 왜 대변역의 역사심을 통해서,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왜 성령을 통해서 대변역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교제가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으로 죄가 있기 이전에, 타락 이전에 완전한, 예,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던 그 왕국 안으로 우리를 뭐 보내기 위해서죠. 아멘. 할렐루야. 시편 139편. 예.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자, 아까 그랬죠. 예.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뭐 마리아를 덮으셔서 맞습니까? 그 가운데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뭘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육체로 하나님께서 대변역을 이루셨죠. 맞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주께서 나를 덮으셔서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주를 꺼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놀랍게 만들어졌죠. 예. 올챙이가 개구리 되는 것도 놀라운데 우리가 예.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난 이 자체도 자연적으로 보는 것도 이거 놀라운 지금 예, 만드심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내려가 보면은 예. 10편 139편 15절 보면 내가 은밀한 중에 만들어서 다 해놨습니다. 은밀한 중에. 그다음 계속해서 형성되는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 지체들 중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을 때 기록되었나이다. 맞습니까? 아멘. 육체로 오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고 나를 아셨고 그리고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주님의 책에 이미 기록해 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네, 그 안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택하시고 또한 뭐예요? 이 땅에서 뭐예요?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고 또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유혹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오 하나님이여 주 생각들이 또한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강골로 백본을 통해서 뭐예요? 강골로 우리가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 이겨 나가신 것 같이 동일하게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정해 놓으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대변역의 역사하심을 이루고 계신다 말입니다. 아멘. 예, 그들을 합친 것이 어찌 그리 큰지요? 엄청나게 큽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우리의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부모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동일하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아들과 딸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혼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려면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이미 그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우리는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 보면은 나 육신적으로 봐도 나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DNA가 내 육체 안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동일하게. 그와 마찬가지로 나의 혼도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다. 아멘. 아직 싹이 나고, 예, 정말 가지가 열려서 또한 뭐예요? 예, 열매가 달리는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타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 성품들은 나오게 되어 있다. 각기 종류대로 열매를 맺을지니라. 말씀대로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면 여러분들 이미
이미 태초에 이미 창세기 1장 27절에 26절 27절에 그 안에 여러분은 이미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죠? 우리 애가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들자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은 그분의 속성들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오늘날 여기에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 동일한 겁니다. 네.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이 육체가 되셔서.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뭐예요? 우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있다가 동일하게 그러죠. 예수님께서 육체가 되셨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말씀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우리도 있었나요? 예수님의 허리 안에 있었죠. 맞습니까? 예수님의 허리 안에.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있었던 것 마찬가지로 예. 허리라고 하는 거는 씨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딘지.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은 혼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허리 안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 안에 이미 있었어요.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갈고리를 같이 갔고,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 같이 죽었고, 같이 부활했고, 맞습니까?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도 뭐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여기에 살 것을 또한 정해놨기 때문에 여기 왔지만, 그러나 이미 뭐예요? 우리는 창세 전에 하나님 생각 안에 말씀의 씨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되실 때 육체 안에 그대로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말씀 그대로 안에. 네. 그 예수님 안에 있었고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돌아가실 때.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하고 예수님 승천할 때 같이 승천해서 천상에 하늘에 있는 곳들에 앉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예, 6차원, 7차원에 지금 예,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도 동일하단 말이죠. 갑자기,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죽고, 같이, 장사되고 부활했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창세전에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택하셨는데 창세전에 하나님 생각 안에서 그분이 육체로 변할 때 나도 그분을 따라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오지. 맞습니까? 예. 어느 날 갑자기 아니에요, 우리는. 갑자기 구원받았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리고 뭐예요? 지금 우리는 뭐예요? 예. 지금 우리는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미 그분 안에 씨로 있었기 때문에. 씨를 통해서, 대변익의 역사를 통해서 뭐예요? 이제 사람이 됐어요. 맞습니까? 예. 예수님 큰 형님이고 우리가 그 둘째, 셋째 쭉 예, 마지막 자 지우기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죠 서로 예, 예수님도 사람이 되었고 우리도 사람이 되시니까 같이 얼마나 갖고 왔었어요? 예, 대변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는 다시 창세 전에 그렇죠 다 있었던 그 상황으로 창세기 1장으로 타락 이전에 그 1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 완전한 교제다. 아멘. 예. 우리도 말씀 안에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이 완전한 교제죠, 여러분. 맞습니까? 세상의 그 어떠한 모임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모이는 이 교제가 엄청난 교제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기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아멘. 예. 요한복음 1장 18절. 예.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그다음 1장 14절 보면은 그 말씀이 육체가 되었고 근데 요한복음 1장 18절 가 보면은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예수님 그죠? 그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예. 아들은 아버지를 드러낸다. 그냥 걸어가면은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예. 닮았으니까. 예.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하나님의 경건은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 예. 안에서 대변익의 역사를 이루셨다. 아멘. 예. 우리도 육체가 되고 그분도 육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육체에 있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 이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혼 안에 있었던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모든, 예. 하나님의 성품이 그분 안에
있고 그분 안에 역사된다.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온 자는 내가 나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는 자는 모두가 다 뭐예요? 나에게 올 것이다 해놨습니다. 맞습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에게 올수 없다. 아멘.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만이 나에게 올수 있습니다. 그자들은 누구예요? 예정된 자들입니다. 예정된 자들. 아멘.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들만이 나에게 올수 있습니다. 어떤 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만날 수 있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말씀 들으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의 일부분이다. 자연적으로 보면 불행해진 그렇습니다. 아, 나는 자연적으로는 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조상 그런 부분들이. 그렇죠. 뭐 술을 마시는 분들부터 해서 자연적으로는 나는 우리 조상을 나는 정말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영적으로 나의 혼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 아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는 자랑한다 해놨습니다. 그분이 이제 뭐 우리 혼의 조상이죠. 맞습니까? 대변역의 역사를 이루어서 씨를 심으셔서 대변역의 역사를 이루어서 예정되게 나를 완전한 대변역의 능력을 입히셨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제는 내가 누구인가를 볼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딸인가를 이제 우리는 볼수 있는 거죠. 아멘. 이것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난 대변역의 능력으로 구속하시기 때문이죠. 말씀은 물로 씻으셔서. 그래서 우리는 예정된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할 것입니다. 왜? 우리 말씀의 일부분이니까요. 에녹을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에녹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옮겨갔다 해놨죠. 창세기 5장 보면은 에녹이 전생에는 365년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대변역의 능력을 통해서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몸에서 하늘 몸으로 데리고 가신 거죠. 맞습니까? 그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대변역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살아있는 그 산채로 하나님은 데려가서 옮기신다. 맞습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역사심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대변역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신다. 우리 앞으로 휴거할 교회에 대한 모형이다. 에녹은. 맞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일입니다. 엘리야도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에녹, 엘리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하고 같이 하고 있죠, 여기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에녹은, 히브리 11장 보면 에녹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대변역의 능력을 이루셨냐? 에녹은 히브리 11장 5절 보면 믿음으로 해놨습니다. 그 에녹도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맞습니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이건 대변역의 역사하신 대변역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누가 옮겼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찾지 못했더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언을 가졌느니라. 아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에녹 대변역의 능력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계시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 자, 에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서 부지런히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입증된 그리스도인. 하나님 완전한 뜻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아니면은 우리는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완전한 뜻으로 우리는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에녹이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이 어떤 말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얘기가 들린다 할지라도, 어떠한 또래 집단이라 할지라도, 나는 혼자라도, 내 혼자라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겠다. 아멘.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 자에게 대변역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 바로 세우신다 이 말이죠. 그런 자를 하나님 데려갔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그죠? 이는 예수님의 그 육체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대변역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지만 그 대변역의 능력이 하나님의 소생하는 능력을 통해서 뭐예요?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의 씨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뭐예요?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살리신다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예. 구약의 예, 에스겔에 대한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에스겔 3장 1절부터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발견하는 것을 먹어라 말씀입니다. 이 두루마기를 먹고 옛날에는 이 책이 아니라 두루마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루마기 책 예,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네가 먹고 가서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하라 하시기에 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시기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그 두루마기를 먹게 하시고 가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아, 선지자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 되는 자. 내 배로 하여금 먹게 하고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로 내 창자를 채워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채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너는 가되 이스라엘의 집에게로 가서 내 말들로 그들에게 말하라. 내가 말이 생소하거나 언어가 어려운 백성에게 너를 보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집에게 보내는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먹고 그 말씀을 창조 채우고 그리고 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는 거죠, 여러분. 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 말씀을 먹으라 해놨습니다. 순수한 그야말로 원, 그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와 그 말씀은 하나가 된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뭐가 돼? 하나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 세상에 그 어떠한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예, 우리는 하나님의 원, 오리지널 씨, 원래 그 말씀을 우리는 먹고 그거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대변역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선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